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화요일 오뉴스 시작합니다. 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이 정원을 총 3,400명 늘려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인데요.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대학별 정원을 확정하고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유승현 의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어젯밤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 40개 대학이 총 3,401명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이 365명, 경기 인천 5개 대학이 565명, 그 외 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조사 당시 각 대학이 내놨던 증원 최대 규모 2,847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비수도권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이 표출된 거라는 게 정부의 해석입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재출 수요와 교육 역량, 지역과 필수 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에 제시했던 2,000명 범위 안에서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련병원 이탈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감지되지 않습니다.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에서 4년 차약 1만 명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8,900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전공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을 현장 점검한 데 이어 오늘 남은 50개 병원에 대해 추가 현장 점검을 시행합니다.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는 면허 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일부터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후 해당 전공의 의견을 듣고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과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및 사법처리 강행 방침을 천명하였고 의대가 속해 있는 각 대학본부를 압박하여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원대 의대 학장을 포함한 교수 2명은 오늘 의대 앞에서 삭발하고 경북대 의대, 충북대 의대에서도 현직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대학 측의 일방적인 증언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SBS 유승현입니다.